그나저나 우리 왜 헤어졌어? 주문이 어디로 갈 거야?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자리로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래. 이것들이 내 말을 우습게 하네? 분명 니네 둘 다음이 나였을 거야. 에이 무슨 그리 섭한 말씀은 나였겠지요. 애 낳는 거 보고 쓰러지는 애가 어떻게 헬비사에는 있을라나 몰라. 그날은 기가 허해서 그런 거고. 그나저나 아줌마는 다시 경상가명으로 돌아가서 어떡해요? 어떡하긴 좋지. 의붓만 있으면은 자식 새끼들 잘 먹여 살릴 수 있고 나는 궁궐보다 훨씬 좋다. 맞아요. 의부라도 있으면 좋죠 뭐. 난 다시 관비로 돌아가서 일할 거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 걱정 마. 내가 보니까 넌 그렇게 살 관상은 아니야. 조동아. 아무튼 모두 정들었는데 이제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쉽다. 어, 정말 너까지 왜 그래.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연락해. 어찌 되셨습니까? 잘 됐습니다. 선비들은 책 한 권을 떼면 떡이라도 돌리는데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저도 해주십시오. 아, 저 제가 떡은 만들지 못합니다. 잘 되셨습니다. 기쁘십니까? 슬픕니다. 슬프십니까? 기쁩니다. 두려우십니까? 설레입니다. 설레이십니까? 두렵습니다. 우슬 하수와 구기이자 청문동 맹문동 생지왕 석지왕 단기의 인삼 이 모든 것이 골고루 들어있는 신선 고분주라는 술이요. 그러니까 이 술이 진짜 신선 고분주란 얘기요? 아, 예 그럼요. 이 술이요 만병을 다 고쳐주고요 허한 것을 보여주는 술로 알려진 바로 그 신선 고분주입니다요. 자 알았으니 간격 주시오. 예. 뿐만 아니라 신선 고분주를 오랫동안 마시게 되면 장수하여 흰머리도 검게 되고 늙은이도 소년으로 만든다고 할 정도로 아주 약효가 뛰어납니다. 옳다니.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진짜 신선 고분주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건 진짜 신선 고분주가 아니? 다른 약재는 다 똑같은데 인삼이 빠졌으니 이는 신선 고분주가 아니라 신선 빼고 그냥 고분주라고 해야겠네요. 이런 나쁜 사람들. 아니 그럼 지금 우리들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하지만 술맛은 그만입니다. 술맛만 보고 그냥 사시든가요. 여보게 가세. 아니 좀 정직이. 이보시오. 아 그냥 정말 그냥 아주. 왜 그래? 뭐가 불만이라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봐?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지. 초를 치게 왜 초를 쳐?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지요. 됐어. 다른 말 할 거 없고 나가. 내가 장금이를 봐서 여기서 지내라고 한 건데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빨리 당장 나가. 못 나갑니다. 어? 못 나가? 왜 못 나가? 당장 나가! 그럼 돈을 내십시오. 뭐? 돈을 내라고? 내 집에서 나가려는데 나한테 돈을 내라고? 나는 장금이가 얘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것인데 싫으시다니 돈을 내면 나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이고 아니면 마시고요. 아이고.
나는 밥 한 공기도 다 돈 내고 먹었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하. 물 물. 물이야 물 물 물. 자 여보 물. 물 물. 어때 괜찮아? 괜찮아? 아니 당신이 보기엔 내가 괜찮아 보여? 어?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그리고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어? 그게 아니고 그게 당신이 왜 짠지를 주면서까지 돈을 받고 그래? 뭐? 아니 당신보다 더 지독한 여자를 봤는데 그게 더 참 구경이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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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이 잠금아 약간 제가 잠금아 저 방 안에 저 요상한 애팬네 좀 쫓아내다오. 도대체 처음에 애팬네 갔는데 아니 그래 너 어떻게 됐냐 붙었어? 붙었구나. 어? 그러면 그렇지. 네가 누구 딸이냐? 어? 자 들어가자. 하여튼 우리 장기빈은 누굴 닮아서 들여도 똑똑하고 영리한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 살면서 잘 지내서 들이댄 걸로 설명됩니다. 아니 그럼 그나저나 이제부터 장금아 녹봉은 받게 되는 것이냐? 또 시작이군 또 시작이야. 아니 근데 이놈의 예편내는 나하고 살이 꼈나? 내가 뭔 소리만 한 거냐? 끼어들어서 초를 치네 초를 쳐. 너 궁녀였을 때 녹봉 다 갖다 바쳤지? 어라 어렸을 때는 일만 부려 먹었지? 아우 너 열중에는 냉수한 사발이 제격입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아유. 여보. 전 다 타겠다. 음식하다 말고 무슨 생각이야? 내일 궁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수락간 생각이 나서요. 너무 좋아하는 마. 네 생각하고 많이 틀릴 거다. 특히 궁에서의 의녀 생활은. 의녀는 의원이 아니야. 내 원수가 제주로 유배와서 내려갔던 것도 있지만 궁은 정말 내게 안 맞았다. 의원으로서의 발전이 없었어. 내 널 아는데 네 성격으로도 쉽진 않을 거다. 뛰어난 의원이 되는 건 애시당초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도 가야겠지? 제주에는 언제 가실 겁니까? 안 간다. 예? 내 신분도 회복되었고 또 네가 둘 다 이루는 걸 지켜도 봐야지. 그럼 내 의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건 안 맞는다니까. 궁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무엇부터 하실 겁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궁녀로 있었던 궁과 은녀로의 궁은 많이 다를 겁니다. 예, 압니다. 아셔도 막상 당하시면 천한 신분인 은녀로 들어가 어찌하면 분노를 풀 수 있을까 매일 밤을 생각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으나 방법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능력이 안 될 수도 또 운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또 때에 따라서는 모든 걸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곳으로 도달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견딜 것입니다.